띵, 띠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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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링, 띵띵띵띵띵띵띵띵. 안녕하세요. 작은 슥슥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책 중 1호 예쁜 미니 피아노를 함께 접어볼 거예요. 와, 정말 피아노 너무 멋있는데요. 자, 소리가 잘 나는지 한번 쳐볼까요? 띠리리리리리리리링, 띠리리링, 띵동댕동, 띵동댕동, 띵동댕동댕. 오, 피아노 솜씨 어때요? 멋지죠? 휴유유유유. 오늘은 예쁜 피아노를 색종이 한 장으로 한번 함께 접어봐요. 색종이 한 장과 검정 펜을 준비해 주세요. 색종이는 이렇게 단면 색종이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단면 색종이로 멋진 피아노 한 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검정 펜 준비해 주세요. 자, 색종이가 준비되었다면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색종이를 뒤집어서 반으로 접어주세요. 끝부분을 잘 맞춰서 반으로 접었어요. 자, 이번에 가운데 세로로도 반을 그대로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접었어요. 자, 이제 살짝 돌려볼게요. 지금 이렇게 벌어지죠? 이 끝부분 색종이를 가운데에 딱 맞춰서 하면 이 폭이 조금 더 짧아져요. 작은 슥슥이는 조금 더 길게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가운데 딱 맞추지 말고 살짝 옆으로 조금만 와서 접어주세요. 자, 왼쪽 편도 가운데 선에서 조금 나와서 얘랑 비슷하게, 오른쪽 접었던 친구와 비슷하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위에 직선, 아래가 직선이 되도록 잘 보고 접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이렇게 지금 펼쳐서 여기 가운데 슝 손가락을 넣어보세요. 요요요요. 자, 이렇게 여길 펼치면 이렇게 끝부분까지 손가락을 올려주면 짠! 꽃갈 모자를 쓴 이렇게 꽃갈 모자가 나옵니다. 그대로 잡아주세요. 자, 한쪽에 집이 완성됐나요? 자, 왼쪽 편도 집을 하나만 완성해줘야 돼요. 여기 이렇게 손을 넣어서 그대로 펼쳐주세요. 자, 여기 가운데 선이 이 가운데 선에 잘 맞춰줘야 돼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짠, 이렇게. 자, 이제 이 가운데 부분을 반으로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위로 접을 거예요. 위로 한 번 더 접어서 이렇게. 자, 뒤로 한번 돌려볼까요? 뿅. 이 위쪽 부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조금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었어요. 자, 얘를 이렇게 내려주고 이 오른쪽 편 끝나는 부분 세로선을 따라서 안으로 한번 접어줍니다. 자, 왼쪽도 똑같이 세로선을 한 번만 접어줄게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 친구를 살짝 다시 위로 한번 접어주고 펴주세요. 짠! 지금 피아노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오, 피아노가 안 갔네. 맞아요. 이 부분 여기에 피아노 건반을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준비했던 검정 펜을 준비해 볼게요.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묻을 수가 있어요, 펜이. 자, 종이가 나에게 한 장 있다면 여기 아래편에 이렇게 대주고 건반을 그려볼게요. 건반은 이렇게 검정색 건반을 기준으로 두 개, 세 개, 두 개, 세 개, 점점 두 개, 세 개로 많아져요. 그러면 먼저 칸을 나눠주세요. 두 개 칸, 세 개 칸, 또 두 개 칸, 세 개 칸,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여기 검정 건반을 가운데에 먼저 하나, 두 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검정색의 가운데에서 끝까지 오면 흰 건반 3개가 생겼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자, 이제 여기는 검정색 건반이 3개가 가운데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3개 들어왔어요. 검정색으로 색칠을 쓱쓱 해줍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에서 밑으로. 자, 건반 흰색이 4개 생겼네요. 자, 이 부분도 검정색 하나, 둘. 검정색 건반이 커졌다 작아졌다 할 수 있어요. 왜냐? 내 마음대로 하는 거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자, 이쪽에는 이제 검정색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하나, 둘, 셋. 여기는 하나만 보이도록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피아노 건반을 완성을 했어요. 살짝 말려주고, 자, 그리고 얘를 이렇게 위쪽으로 살짝 접어주고, 세워주세요. 짠! 이번에는 파란색 시원한 나만의 피아노를 한번 완성해 보았습니다. 어디 소리가 잘 나는지 한번 들어봐야겠죠? 띵, 띠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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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댕동댕동동. 오! 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피아노가 완성! 아주 간단하게 완성되었어요. 여러분들도 멋진 나만의 피아노 완성하셨나요? 자, 완성하신 분들은 그냥 있기, 없기,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꾹 눌러주세요. 오늘 멋진 피아노 만들어서 피아노 연주 한번 후루루루루루 해볼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